welcome to Korea. I welcome to Kappa. I want to be you will make a great happy ending of this workshop. And really welcome to Korea and welcome to Kappa. Okay. Yeah, let's just change the order. We'll just go with the team now. Actually, it was interesting but quite difficult because I am with Chinese students, a Japanese student, and a Korean student. It wa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each other, etc. But it was very nice because we had to learn how to speak to each other. We have to overpass this thing to be understanding. Number one team? Our team, come here. Our team name is Chonga Kimchi. And in Korea, it was successed by co-produc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nd Korea. So I want to join this workshop. Everyone, workshop 잘 진행하셔서 한국과 좋은 기억 만들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Darcy Baka. This is my 20th year living in Korea. I'm doing a range of different work. Among those are co-organizing an award ceremony for Korean independent films. The 국제공동제자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재미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할 텐데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 내가 생각한 어떤 이미지가 구체적인 영화와 얼만큼 1대1로 조응할 수 있는가가 연출과 프로듀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어떤 상이 실제로 제작하면서 무너지고 변형되고 그걸 되게 마음 아프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원래 우리가 시작했던 어떤 이미지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변형될 때 굉장히 흥미롭다 어디로 이게 가려고 이러는가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제공동제작은 이 후자에 훨씬 더 큰 힘이 있고 그 힘을 느끼지 않으면 굉장히 재앙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소한의 아닌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연출자로서 혹은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경우는 여자 배우 상웨이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자 배우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남자 배우가 캐스팅이 잘 안 됐어요. 어느 누구도 미국에 가서 영어로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 관점에서 보이느냐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쪽 관점에서 보면 영어 못해도 스타가 나와야 된다고 투자자들은 요구하고 미국 회사 관점에서는 아니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스타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 영어가 돼야 미국 관객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데 또 그러니까 모든 파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이 들어올 때 프로듀서가 어떻게 중도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을 표현하면 좋은 영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유치할 수도 있는데 혹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욕망과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하고 싶고 어떤 영화가 우리에게 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후자는 프로듀서의 고민인 것 같아요. 프로듀서는 의미가 있는 영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치가 있는 영화를 고민하는 사람은 프로듀서라면 너무 좋은 프로듀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안녕하세요. "왜 이러고 있냐라고 묻는데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쟤는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사회적 신념을 가지고 저런 1인 시위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페이 돈을 벌게 저의 잡인 그런 이야기고요. 반전이 있는 이야기고요. 네, 또 질문이 뭐였지? It's more or less a reflection about well, the involvement of young people in Korea in politics. Politics and protestation. Sorry. 1 and 1 and 4. There was a foreign male character to play and was the only foreign male guy in the room, so I guess I had no choice but to play it.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뭐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줘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僕が主演でして、 まあ日本に、まあ、僕は韓国に来ているんだけど日本に何人も彼女を残してきていて、うん、その彼女たちに一つ一つ、うん、もう全然違う理由、うん、嘘をついて、うん、別れを告げるビデオメッセージを送るという、うん、で最後に、サプライズがありますと。フランスと韓国と一緒に言葉のもう英語でしか話せない状況で作るっていうのが僕があのあんまり英語がそんなに得意と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ただ監督なのに自分の考えをうまく伝え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ごいあの大変だった。처음에는 이 각 나라들만의 그 찍는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회의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었는데 서로 배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서로 이렇게 맞춰나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We decide in editing to so we don't have to do jump cuts. We're like not only shooting but also visiting and looking around, and basically oysters in France are very expensive and the kind of thing that you have for a party dinner. And there were oysters on the street, they really looked fresh and they were really cheap, so we decided to have an oyster break. Thank you! Oui.
speak we have spoken with the director, and he wanted to make a suspense movie, and so we did it, and so we tried to. 이틀이나 노력한 거 비해서는 조금 서스펜스가 모자라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가 何を言って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ので、その関係性をセリフの中で最初に描こうとしたんですけど、それをこううまく伝えるのがとても難しかった。 그 언어의 문제는 조금만 관찰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 번의 통역을 걸쳐서 그 아이들과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장편을.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서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사장 했을 때 야다って 했던다けど 처음한다고서. 네. 재밌는 경험이었고, 근데 나중에 꼭 일본이랑 프랑스 가면 또 제가 또 똑같은 거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그라인으로서 이해가 좀 잘 안 됐었는데 일본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서울에서 사귀는 여자야?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흥미 있었어요. Get involved in this sort of abduction experience in the future so that you can share your friendship and future with your international colleagues and friends. Thank you. The elegance. 카피바라, love you guys, 김치. 카피바라, 지금 남아의 카피바라입니다. 네, 다츠로, 에고, 뱅교시요. 솔리다게데스. It may be a small film for us, but it's a big film for humanity. Thank you. 놀러 갈게.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 그 우리 이 팀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석적인가요?